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물가 안정으로 인플레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진정됐지만 미국 은행에 대한 무더기 신용등급 하향 소식으로 금융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우는 8,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FRB에 강력한 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규제 감독 체계를 단순 투명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규제 감독 시스템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는 나흘째 약세로 마쳤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쳤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주와 에너지, 광산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남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모두 1% 이상 밀렸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와 달러 가치 하락으로 나흘 만에 처음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8% 올라 배럴당 71달러 3센트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린영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은행주가 부진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가 0.09% 내려 8,497, 하지만 나스닥이 0.6% 정도 오르면서 1,808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부가 금융규제 개혁안을 내놓았고 S&P가 22개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특별히 금융주가 많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퀄컴에 대한 증권사의 매수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혼조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우는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랐네요. 예, 지금 이제 다우지수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약 보합의 장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금융주들이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충격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나왔던 미 정부의 금융 규제안 등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선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하락한 8,497.18포인트, 나스닥은 0.66% 상승한 1,808.06포인트에 장 마감을 했었는데요. 다우지수의 1층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다행히 지금 8,500선 내 부근에서의 장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크게 확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일단 개인 행보장 이후에 시세 분출 구간이었던 지금 8,500선에서의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안도감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부근이었던 한 단계 레벨업을 했었던 시세 분출 구간에서 지금 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오늘 시장에서 만약 상승을 했을 경우에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더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8,250선 내 부근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우지수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커지는 가운데 비관론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인 강세장보다는 약세장으로 전환될 확률은 어느 정도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1층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약세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금융주 S&P에서 지금 금융주 22개사 금융주에 대한 등급 하향과 함께 시장은 계속적인 저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장중 금융주가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의 지금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관망세가 커졌던 것이 결국은 지금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으로 오전 장 마감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P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역시나 악재로 작용했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은행주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이 밖에 큰 이슈들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3에서 5%대에 가까운 하락세를 이끌면서 시장의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3개월 동안 계속적인 랠리 이후에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의 금융 규제 개혁안 등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S&P에서는 22개 미국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22개 미국 은행의 신용 등급을 지금 등급을 전망을 하향 조정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금융주들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1분기 경상 적자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경상 적자가 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금융주들의 약세가 시장에서는 큰 악재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950년대 이후 지금 최대 침체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지금 소비자 심리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적인 하락세로 이어졌을 경우 디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 정부에서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또한 지금 나왔던 게 실업률이 또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실업률이 지금 1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조금 투자심이 좀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번 GM 파산 이후 계속적인 실업률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야기와 반대로 지금 루미니 교수 경제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경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경제 회복 지금 기조로 전환되는 것이냐 아니면 경제가 계속적으로 악화 일로에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기를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실업률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에 실업률은 다소금 완화될 것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내수 관련 업종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 악재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에 계속 좀 민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다우지수의 하락세를 견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융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S&P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 외에 말이죠. 오바마 정부가 이제 드디어 금융 규제를 확 뜯어 고치려고 이제 개혁안을 대대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지금 대공황 이후에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개혁은 또 없었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슈퍼 연준이 탄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크게 좋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부시 대통령이 있었던 리만 브로더스 사태 이후에 지금 금융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와 반면에 지금 미 4대 은행들은 지금 이제 공적 자금을 이제 반환한다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미 정부에서도 금융업종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 슈퍼 연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금융 규제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월가에서의 반응은 좀 비판적인 반응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금융 규제 개혁안이 금융 업종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옭아맬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보다 더욱더 강력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 보호 기구와 감독 기구 간의 조정 기구를 설립을 한다라는 게 골자가 되는 이번 법안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지금 월가에 대한 금융주에 대한 투자 등급 하향이 이러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레버리지와 파생 상품을 이용했던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한 이후에 지금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안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지수를 한 단계 더 다우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왔었던 2000년도 이후에 올라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공학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서 지수에 견인을 했었는데요. 이번 금융공학 이후에 이러한 제재안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가 너무 강하게 피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금융주들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지 여부 또한 지금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금융주들 대부분 다 이제 카드론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카드론에 대해서 지금 하원에서 지금 규제를 마련하면서 각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가는 부당한 손실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금융주에 대한 또 다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을 시초로 해서 시장의 금융주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규제 개혁안이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이야 물론 탄탄해지겠죠. 하지만 일단은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말이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막 겪고 났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덕하니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나타난 셈이 됐는데 과연 어떤 은행들이 생존하고 또 어떤 은행들이 이익을 더 창출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유럽 시장 마감 상황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나흘째 약세 면치 못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유럽 시장 지금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거였는데 결국 이제 미국 다우 지수가 급락을 했던 만큼 유럽 증시 장 초반부터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겨우 유럽 같은 경우 영국과 지금 프랑스, 독일 전부 다 1%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이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은 1.15%, 프랑스 1.64%, 독일 1.85% 하락하는 등 유로권에서의 지금 시장의 추가 하락에 대한 움직임 또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오늘 이제 다우지수가 약 보합권에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유럽 증시 또한 이제 강 보합권에서 시작할 확률은 좀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망세는 유럽 증시 또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이제 금리를 0.5%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 17일 날 발표한 6월 달에서의 금융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 기조에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1.15%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시장이 회복 기조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지표로서만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ECB가 정책금리 변경 가능성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유로권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되면서 이제 이런 총재들과 이제 유럽권 위원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지금 반응은 좀 싸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선진국이 저성장이 유럽권 시장의 리스크로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는데 아직까지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로권 2009년도는 어쩔 수 없이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지 그리고 이제 미 정부에서 어떠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 달러 가치는 이제 2주일 내 역시나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국제유가 얼마나 올랐나요? 이제 유가 이제 소폭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 69불까지 하락하면서 70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예. 결국 유가는 0.8% 오른 71.03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원유 재고가 390만 배럴 감소했던 것이 시장에서는 강한 이제 상승의 요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미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약세 또한 지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시장을 보았을 때는 유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지만 가스 쪽, 즉 이제 천연가스 쪽은 아직까지 상승폭이 저점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키높이 구간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유가는 좀 하락할 확률은 여지는 남아있는 가운데 가스 같은 이러한 원자재들, 즉 이제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원자재들은 어제 같은 경우 시장에서 조금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자재별 움직임 동향 또한 지금 시장에서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유가는 이제 달러 약세 기조가 커질 경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과 불과 달러 약세 기조가 가더라도 결국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유가도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설경제 신문 신경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뭐 기존의 반도체라든가 LCD, 뭐 가전 휴대폰 이런 주력 산업 외에도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국내외 바이오 업계 적잖은 파장이 일 것 같네요.
네, 이 삼성전자가 오늘 2015년에 3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사업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이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바이오 업체인 이수 앱지스 등과 함께 정부의 신성장 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가운데 바이오 제약 분야에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개발 등의 과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 삼성종합기술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신약의 구조나 제작법을 흉내내서 만든 일종의 복제약인데요. 예. 바이오 신약은 평균 개발 기간이 11년, 또 개발 비용이 8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에 바이오시밀러는 평균 5년의 개발 기간에 이 5천만 달러의 비용으로 이 아주 비슷한 효능을 또 저렴한 가격에 출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 공약을 통해서 바이오시밀러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외에서 지금 미래의 성장 동력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분야이기도 하죠. 이 정부에 따르면 삼성은 현재 바이오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 새로운 분야 진출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 종합기술원과 삼성의료원 등 이미 필요한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막대한 현금 그리고 특허 경쟁력 여기에 연구개발 네트워크까지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이 바이오 분야가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못지않은 주력 사업군으로 육성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우수한 정밀 기술과 이 삼성의료원의 임상의료 인프라가 앞으로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 30조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이오시밀러라는 이런 복지약 시장에 삼성이 뛰어든 이유. 역시나 어떤 커다란 잠재성을 미리 봤기 때문일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 때문에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세계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내년에 30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15년에는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 2015년에 바이오 의약품 전체 시장이 1,500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 20% 가까이를 이 바이오 시밀러가 차지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 규모는 이보다도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지금 정부가 이 그 현재 선진국의 80% 수준인 바이오 시밀러 기술을 2011년까지는 9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등이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기도 하죠. 네. 게다가 지금 이 1980년대 초반부터 개발됐던 바이오 의약품들의 특허 기간이 오는 2012년부터 이제 줄줄이 만료가 되는데요. 커다란 매출액을 자랑했던 이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이 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상당히 크게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바이오 시밀러는 이 별도의 임상 시험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뭐 연구 기간이나 제조 비용 자체도 제네릭으로 불리는 일반 복제약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드는 등 뭐 진출 자체가 이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제품으로서의 안전성이나 효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은 막대한 시장이 열리는 만큼 이 삼성전자도 이 미래의 먹거리를 이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찾은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복지약보다는 약간 더 까다로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하는 것이 바이오 시밀러지만은 그래도 신약보다는 개발 기간이라든가 비용 면에서 훨씬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렇게 미래 어떤 큰 시장이 열리는 좀 중요한 분야인 만큼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저마다 바이오 업계의 지각 변동이 한창입니다. 미래의 성장성 보장되고 있는 만큼 그 국직한 기업들이 지금 저마다 이 분야를 키우려고 네. 달려들고 있는데요. 가령 뭐 해외에서는 노바티스가 이 제네릭 전문 기업인 산도즈를 인수했고 또 머크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 유명 기업들도 바이오 시밀러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준비 태세를 지금 착착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들이 저마다 이 분야로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의 1세대 바이오 시밀러 개발 기업은 LG 생명과학이나
동아제약, 녹십자 등 한 10여 개 정도에 달하고 내수 시장은 1,00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은 뭐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접수한 그 프로젝트에서도 삼성전자 외에 LG생명과학과 환화, 또 셀트론 등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과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증시 자체가 약세장이라 경기 방어주인 의약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이 또 바이오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관련해서 또 주가들도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23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드디어 신권 5만 원 화폐가 시중에 유통이 되게 되죠. 근데 이 신권 5만 원을 둘러싼 유통업계 어떤 치열한 판촉 경쟁이 예고가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고액권이 이렇게 새로 발행이 되는 것은 지난 1973년에 만 원권이 발행된 이후에 무려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모처럼의 특수인 만큼 지금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벌써부터 이 새로 유통될 5만 원권이 어떤 경계 침체로 위축돼 있는 소비 심리를 살려주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대대적인 판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5만 원권 한 장이면은 이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균일가, 기획전 같은 예. 것들인데요. 이 백화점들은 기존에 뭐 6만 원 또는 7만 원대에 판매하던 여름 패션 상품들을 5만 원 또는 4만 9천 원에 저렴한 균일가로 내놓거나 뭐 3만 원짜리 물건을 두 개 사면 5만 원으로 깎아주는 등의 할인 예. 행사를 동원해서 고객 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뭐 웬만한 주요 백화점들이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23일 이후 5만 원 균일가 행사를 기획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5만 원 이상을 구입하면 5% 적립금을 주거나 뭐 선착순 고객에게 5만 원 신권을 교환해주는 등의 5만 원 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인데요. 이 5만 원 신권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이용해서 고객을 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도 이 5만 원권 발행이 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앞으로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5만 원권 유통이 그다지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 이 구매 단위가 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는 달리 이 재래시장 상인이나 택시기사분들은 거스름 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5만 원권이 영업에 이 그 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거스름 돈 뭐 좀 두둑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예, 근데 5만 원권이 나오면 뭐 소비 심리를 어떤 조금 끌어올리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물가 자체가 올라간다면 그건 또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물가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 측은 과거 고액권이 발행됐던 시점의 사례를 봐서도 이 물가 변동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원짜리 수표가 현금처럼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권 발행을 한다고 해도 물가가 자극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 또 때문에 5만 원권이 나온다고 국민들이 지갑을 더 열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일각을 비롯해서 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5만 원권이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물가를 더욱 자극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기업들이 지금까지 4만 원대 중반에 팔던 물건의 용량이나 기능을 살짝 변경하면서 가격을 5만 원에 맞추는 식으로 슬금슬금 이제 가격대를 올릴 가능성이 높죠. 예. 유통업체가 지금 5만 원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5만 원권을 사용해 보려는 어떤 과시용 소비 때문에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 음식값 메뉴나 경조사비의 눈높이도 5만 원에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또 이 그 밖에 물가 외의 부작용으로는 뇌물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사과 상자 한 박스에 지금 25억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5만 원권 유통 이후로 뇌물 거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높습니다. 이 밖에 이 고액권인 만큼 새로운 위조 지폐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5만 원권에 익숙하지 않은 초창기에 이런 위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우는 이 위폐 방지를 위해서 5만 원권에 그 비공개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위조 방지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위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 우려가 조금씩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액 신권인 5만 원권이
이제 또 유통이 된다라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어제 정부 그 위기관리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대책을 하나 기업에 관한 것을 내놓았는데요. 다름 아닌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가 다음 달 2일에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제3차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발표가 되는 건데요. 예. 이번 대책은 크게 규제 완화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나뉘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우선 규제 완화 부분부터 보면은 경유차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과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 그리고 수질 개선 부담금이나 물이용 부담금과 같은 이 준조세 성격의 각종 기업 부담금 제도가 대폭 개선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담금 규모는 지난 2002년 7조 8,215억 원에서 작년에는 15조 2천억대로 두 배가량 늘어나면서 기업의 대표적 부담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중복 부과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은 과감하게 통폐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창업 절차나 요건을 완화하고 그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인 부분을 갖추는데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원 부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나 LED 등 녹색 산업 관련 분야와 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이 되는데요. R&D 관련 지방세 감면 조치가 연장이 되고 또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시한도 연장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작년 9월에 발표는 됐지만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서 시행되지 못한 내용도 이번에 일부 포함될 방침입니다. 네, 기업의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는 것 역시나 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라는 우리 경제 어떤 정부의 판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가 은행주 부진 속에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는 8,500선이 붕괴됐습니다. 0.09% 밀리면서 8,497로 마감이 됐고요. 기술주는 소폭 오르면서 나스닥은 상승한 채 장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오바마 정부의 금융 규제 개혁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고요. S&P가 미국 22개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끌어내린 것이 금융주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1시간 뒤 출발 센정실을 통해 말씀드리죠. 고맙습니다.